아세안 주도의 지역 협의체를 활용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.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5개의 항의 성명을 채택해 발표했습니다. 또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교역투자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. 또 성명에는 초국가 범죄, 테러리즘, 폭력적 극단주의 등의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은 물론 사이버 안보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